안녕하세요. 창녕 우포느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억 4천만 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창녕 우포느.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내륙 습지로의 여행 떠나보세요. 창녕 우포느 생태관에서 시작했는데 창녕 터미널 옆 영신버스 터미널에서 창녕 적교행 탑승하여 이곳까지 올 수 있어요. 시간표 참고하세요. 근교에 가볼 만한 곳도 나와 있고요. 맛집과 숙소 정보도 있어요. 이제 입장인데 입장료가 없답니다. 일시적으로 무료 기간인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네요. 소 뒤로 보이는 건물이 우포느 생태관으로 우포의 생태를 입체 모형과 영상으로 볼 수 있답니다. 우포늪이 나룻배를 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 우포늪 매력에 푹 빠졌는데 과연 나룻배를 탈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좌측과 우측 갈림길에서 전 우측으로 돌기로 했어요. 수생 식물이 있는 늪이 보이네요. 표지를 따라 우포 생명길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동식물들에게 휴식처와 터전인 우포늪은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일깨워줍니다. 물이 많이 차있어 늪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호수 같습니다. 대대마을 표지를 따라가 봅니다. 표지가 잘 안 보이지만 전 줌의 제방과 숲 탐방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좌측으로 가야 하는데 우측에 우포늪 생태 체험장이 있어서 돌아보고 나오기로 했어요. 남쪽 지방 여행 때 야생에서 가끔 보았던 나무 열매도 보이네요. 익은 것은 살구 같아요. 우포늪 생태 체험장이 600m만 가면 있네요. 나무 열매가 또 보여서 자세히 보니 가시가 무시무시하네요. 이런 가시 처음 봅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있는 거 하나 따 봅니다. 이젠 맛까지 보았어요. 씨가 많아 진맛 맛보았는데 레몬처럼 시큼하지만 레몬보단 달콤하네요. 맛은 매실액 같아 즙을 내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탱자였습니다. 요즘은 탱자청이 나온답니다. 금방 우포늪 생태체험장 공원이 보이네요. 모과나무도 보이고요. 수변 공원도 잘 꾸며놨네요. 국제 람사르 협약 등록과 작년 이때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도 받았네요. 차와 한약재로 쓰이는 맹문동이고요. 드디어 쪽배 타는 곳이 나왔어요. 과연 탈 수 있을지 긴장되네요. 아이들을 위한 물고기와 어패류 잡기 체험이에요. 보통 쪽배 타기 체험과 합쳐 10,000원에 이뤄지는데 신청자가 20명 이상 돼야 한답니다. 쪽배만 타면 5,000원인데 단체가 우선이고 시간이 너무 일러 3시 반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우포 탐방 마치고 다시 오기로 하고 일단 배에 올라 봅니다.
배에 오르기만 해도 기분 좋고 배가 조금만 흔들려도 무섭네요.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이라 주위 아무도 없어서 맘대로 영상 찍고 평화로움을 느껴봤어요. 아쉽지만 이제 빨리 돌아보고 다시 와야 하니까 서둘러 일어납니다. 고분이 창녕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도보거리에 있다는데 가보고 싶네요. 봄에는 낙동강 유채꽃단지도 멋질 것 같고요. 어부가 부럽습니다. 아, 다시 와서 꼭 이렇게 타야 하는데. 어린 자녀들과 오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와, 이번엔 진짜 나루터입니다. 마을 축제장이자 영화 촬영지네요.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1년 사계절만이라도 살아보고 싶네요. 서둘러 나오니 조그만 마을이 나오고 숲 탐방길로 오르니 숲길 오르막이 나옵니다. 맛있는 오리가 열리고 몸에 좋은 뽕나무. 그냥 나무만 봐선 잘 몰라 찍어둡니다. 뱀딸기가 보이는데 예전엔 예뻐서 따먹고 싶은데 독이 있다고 해서 못 먹었죠. 그러나 오히려 효능이 좋대요. 살짝 맛보니 맛있어요. 밤에 보면 무조건 따야겠어요. 열매와 잎 모두 생으로 먹을 수 있다는데 샐러드로 만들어 보고 싶네요. 제2 전망대에서 바라본 우포늪이에요. 가까이서 바라보니 더 운치가 있네요. 아, 되돌아 나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앞으로 가는 바람에 1km나 더 걷게 되었어요. 비가 와서 물이 불어 사초 군락과 목포제강을 잇는 징검다리가 물에 잠겨 또 멀어집니다. 멀리서 봐도 신비로운 풍경입니다. 우포물이 강처럼 흐르는 곳에 있는 웅장한 고목들이 신비롭고 오랜 세월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렁다리가 나오는데 약간 출렁이지만 그래도 겁납니다. 4시간 반을 걸어서 발이 아팠는데 나무다리라 발걸음이 가벼워 좋았어요. 가을에 감나무 보기가 흔하지만 이곳은 감가수원이에요. 감가수원은 처음 보는데 그날 따서 트럭으로 실어 관광객들에게 팝니다. 이날 너무 돌아오게 되는 바람에 결국 쪽배 체험 시간을 놓쳐서 못했네요. 그러나 포기하기엔 미련이 남아 다시 찾아가기로 했어요. 쪽배 체험 영상은 바로 다음 2편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멋진 영상으로 담아 올 테니 꼭 봐주세요. 저녁에 대구의 유명한 서문시장 가서 맛있게 먹은 가래떡 떡볶이예요. 하얀 쫄깃한 떡. 정말 맛있고 소스도 맛있어서 언제 한번 똑같은 맛을 내보려고요. 이건 무 말린 것 같았어요. 시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데 그큰 시장에 거의 모두 칼제비를 먹고 있어서 저도 먹어보기로 했답니다. 수제비 반, 칼국수 반, 양도 많고 쫄깃하고 맛있고 저렴해요. 4,000원인데 지금도 서민 음식이네요. 그렇지만 별미가 되어버린 서민 음식이죠. 정말 거의 모두가 칼제비만 먹고 있었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쪽배 체험 2편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